자, 이번 190번. 190번 보면 흰 공, 네 개와 검 공, 두 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세 개의 공을 동시에 꺼낸다. 그래서 얘는 흰 공, 네 개, 검은 공, 두 개. 그럼 전체 몇 개니? 여섯 개죠. 그래서 여섯 개 중에서 임의로 세 개를 동시에 꺼낸다. 그럼 63, 이게 전체 가짓수가 되겠다. 계산을 먼저 해놓자. 그러면 얘는 6, 5, 4, 3, 2. 이렇게 해서 총 20개의 가짓수가 되겠네요. 그러면 검은 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한다. 그럼 표를 그리고 검은 공의 개수는 0, 1, 2가 나올 수 있겠네. 왜냐하면 3개 뽑는데 4개를 바탕으로 3개까지 그냥 한 번에 다흰 공에서만 뽑을 수 있잖아. 그래서 b 이렇게 한 다음에 0, 1, 2 이렇게 표를 그려놓고 시작을 한다. 그럼 얘는 20분의 계산할 때 하나씩 써줄게요. 하나씩 어떻게 쓰니? 그럼 p x가 0일 때는 어떻게 돼? 63분의 흰색 공에서는 0개 선택한 거죠. 4c 0 곱하기 검은색에서는 아이고 거꾸로 설명하고 있네. 미안해. 흰색에서 몇개 선택한 거니? 흰색에서 3개를 다 선택한 거잖아. 검은색이 0개니까. 그죠? 4C3 곱하기, 그 다음에 검은색 2개 중에서 0개를 선택했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 그 다음에 X가 1, 검은 게 1개는 63분의 4C, 여기서 몇개 선택을 해야겠어요? 지금 3개 뽑았는데, 2개가 여기서 나와야 되는, 흰 공에서 나와야 되는 거잖아. 곱하기 2C1,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지? 그 다음에 두 개일 때는 63분의 4C1 곱하기 2C2가 되는 거지. 세 개를 검은 공에서 뽑을 순 없죠. 검은 공 자체가 두 개까지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세 개를 뽑을 때. 그래서 경우는 이렇게 세 가지만 나오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본문은 다 20분의 이렇게 됐고 얘는 4죠. 4C3은 4니까. 그 다음에 4C2 외운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얘는 4팩, 2팩, 2팩 이렇게 하면 4, 3 이렇게 해서 6 정도는 6. 그럼 얘는 2니까 12. 계산해 보세요. 이렇게. 그럼 얘는 4 곱하기 1이죠. 2C2는 그래서 4.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검증하시면 돼요. 얘다 더해서 1 나오는지 보면 되겠죠. 4, 12, 4 그럼 20 나오니까 아 맞다. 그래서 얘는 20분의 4, 얘는 20분의 12, 얘는 20분의 4.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표를 다 구해놨으면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이니까 이것에 해당되는 건 뭐야? 이렇게 두 가지가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뭐 하시면 되겠어요? 얘는 20분의 4 플러스 20분의 12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20분의 16, 약분이 되네요. 4, 4, 16, 4, 5분의 4. 답은 5분의 4. 이렇게 하면 됩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이게 문장식으로 문제가 쓰여 있지만, 기본적으로 경우의 수를 좀잘 해서 표만 다 그리시면, 이 과정 그대로, 풀어주시면 되겠다. 그죠? 표 그리는 거 귀찮아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하는 거 경우의 수잘 나열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